안녕하세요. 저는 헨지의 정글 해니언입니다. 혹시 이렇게 제가 이제 거의 다 앞으로 다가와서 좀 약간 설레고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엄청 그래도 가깝다고 생각해서 그냥 네,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일단 뭐 라인스와 메타는 혹시 약간 뭐 계속 이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고 정글러로서는 만약에 이 방향이 좋다면 그냥 최대한 빨리 적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확실히 좀 선택과 집중을 평소보다 좀더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최대한 실수 없이 좀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회에서 솔직히 실수가 없기는 힘들 것 같다 생각해서 실수를 하더라도 그 다음을 좀 완벽하게 하자라는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. 솔직히 저는 이제 아무래도 T1, BLG, TS 또그세 팀이 그래도 다 잘한다 생각하는데 약간 그세 팀의 정글러 선수분들이 좀 확실히 다 잘한다 생각하고 있고 막 제일 잘한다라는 약간 그런 약간 기준을 세우는 게좀 어려운 것 같아요. 크게 다른 점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경기를 해보면서 좀 느껴봐야 알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국제대회는 이제 또 약간 각 리그에 좀 최고의 팀들만 모이다 보니까 확실히 우승할 확률이 좀 어렵다. 약간 그래도 이제 뭐 확실히 국제대회가 좀더 어렵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는 저희 팀이 엄청 잘한다 생각해서. 충분히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플레이인 경기를 봤을 때 라인스업도 하고 막 엄청 다양하게 잘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라인전 솔직히 다 잘한다 생각해가지고 TS도 한 경기 또 이겼더라고요. 경기 보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잘 준비 네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고요. 가능하다면 좀 아마 이제 5판 3선을 아마 다 이긴다 치면 5판 3선을 좀네번 하면 우승인 걸로 알고 네 번에서 다 이기면 우승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우승하고 싶습니다. 제가 일지랑 대회에서 경기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네 해보고 싶습니다. 저는 시영을 먼저 구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기인형은 혼자 그래도 좀 버틸 것 같아서 시영 빨리 구하고 그 다음에 기인형을 구하는 게좀더 예, 둘다 살릴 확률을 좀 올리지 않나 싶습니다. 팬분들 항상 응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MSI라는 또 좋은 출전이라는 좋은 기회 얻게 되는데. 그런 좋은 기회 얻은 만큼 꼭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